엄마 팔목이 나왔다. 얼굴 슬슬 많이 주시네. 짜서 이러네. 네, 다음 이와 질문해드릴게요. 아, 여기 팔목 나오는데, 하기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. 이 사진. 괜찮다. 에버랜드. 네, 맛있어. 되나? 뭐 어때? 그래. 이게 안 나오게 하니까 이것도 떼고 있어야지. 안 떼진다. 떼고 붙인다. 떼진다 그거. 에버랜드 똑같은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거 찌우는 거 나한테 건져 이거. 떼는데 한 번 봐봐. 내가 해보고 싶다. 이 말 들어. 이거 전 다 끝났어. 그러니까. 근데 어떻게 하는데 자기가? 잘라주라 지금. 안 된다고. 봤다 이거. 진짜? 아이고 잘라주네. 꽤 있는데 쓴 거. 이게 나오냐. 인터넷에. 이름 또 나왔어. 아쿠아리움에 간다 이거. 아빠 드리려고 먹는 거라니까. 내가 심심하니까 내가 뜯어준다고. 뜯는 거 맛있다. 상하냐? 껍질을 뜯어버렸다. 상하. 먹을래? 자, 이거 다 뜯어놓을게. 내 몸 쓰이냐, 내일. 내 많이 먹어봐. 야, 먹으면 안 되지. 이 규칙으로 1인 2주면 해라 했는데. 왜? 먹을 수 있냐고 먹어보지 마. 안 돼? 내일 먹는 거 아니야, 내일. 내일. 맞지, 아빠? 정말 할 수 있는다잖아. 그냥 한 입이라도 먹으면 밥 시켜야지. 그래. 이거는 고등어 아니야? 맞다. 그래서 굳이 안 먹어도 맛이 나니까 안 먹겠습니다.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신선. 가자미들. 자, 신선 뼈 없다. 이렇게 1분이면 이름은 8,000원. 괜찮다. 어. 백화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비싸지. 응. 밑에 퍼줄게. 그니까, 이 생선이 많기 때문에. 그지? 그래서 그런 거. 여기. 내일 내가 먹는 건 해. 애매한데. 얘는 별로 안 짭다. 얘는 고구마는 짭다. 고구마는 짭다. 고등어는 짭다. 그럼 내가 고등어 우리 굽지 말고 달라고 되지. 아빠 나랑 스타벅스 갈래? 대답했나? 어 했다. 나 안 들려서 방금도 물어본 거다. 근데 스타벅스 나갔는데 커피 맛있는 거 먹을래? 서울에는 스타벅스 가면 부자일 것 같아. 왜냐면 집값도 비싸니까. 그래서 집을 안 타고 스타벅스 간다. 너무 비싸니까. 그게 연료 아이가? 그런가? 그지 아빠? 그게 연료 아니야?
이제 나도 무조건 아파트 즐길 이제 또 나 엄마 잘못했어. 가시 나와요. 이제 뜯어줘.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먹으면 맛 없어 보이죠? 알지. 참 엄마는 어떻게 다 발라주노. 대단하다 이랬지. 근데 장윤정은 그 트로트 가수님이니까 염색 못하겠다. 자기 아무리 금발하고 싶어도 못하겠다. 증명 못하겠다. 그건 좀 싫을 것 같아. 맞지 아빠? 근데 저기 지금 부르는 사람은 금발. 왜 웃어요 지금 이 사람아? 진짜로. 벽안 있다 벽안 눈이. 아 진짜로. 어쩐지 뭐라고 안 하나? 라고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해. 왜 코쟁이다. 왜 그 말은 그냥 쓰는 말인데 뭐. 이야 말이 아니다. 조센징이랑 비슷한 느낌 아니야? 그런 거 아니다. 아니지. 그냥 형태를 보고 전체를 말하는 거 아이가. 아니지. 엄마는 코쟁이 나오는 나 싫어. 코쟁이하고 그럴 일이 없었겠다니. 그럼 나한테는 찢어진 누나 이렇게 할 것 같아. 그래. 그럼 기분 나빠. 내가 어떻게 찢어졌노? 수술을 얼마 주고 했는데. 죄송해. 오늘 세상 진짜 뜯어놨다. 아빠 이거 빨리 함께 할 거지? 응. 우리가 이래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? 안돼. 내 수술한 사람 아무도 몰라요. 지금 맨날 뜯어보고 가야겠네. 자, 다 뜯었다. 여기에 잘 뜯어오면 돼. 나는 두 번째 생산된 게 맛있네. 아, 과장님. 근데 이것도 짜증한데. 원래 같이 맛은 못하잖아. 딴지 같이 먹고. 한번 밥 한 번 더 달랄까요? 내 것도 중요해요. 먹는 게 응인데. 그러니까. 아니, 밥은 없는데. 그런 건 좀 밥은 죽나? 근데 이만큼 먹네. 얼만큼 줄까? 줄 수 있는 만큼만. 안 돼, 안 돼. 근데 아빠. 응. 그 배가 부르진 않는데. 나중에 뒷고기 먹어야죠. 제 뒷고기 먹으라고 안 먹기다. 맞아, 맞아. 사실 그 밥 다 먹을 수 있는데. 일부러 안 먹는 거. 이건 그냥 또 맛있는데. 너무 맛있구만. 난 맛 없을 거라 생각해.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래, 추천해주신 분들 다 맛없는 거 같아. 누가 추천했는데? 아, 아줌마 이것도 맛있대. 아줌마가 여기랑 저기 야식당이랑 야식당이랑 그 두지 옆에 중국집 이렇게 세 군데 추천해주시는데 그나마 중국집 괜찮대. 아빠 그 중국집 맛없다고 했고. 그나마 그나마 제 야식당도 그렇게 맛있다는 건 안 했거든. 그러니까 맞지 아빠? 그렇게 맛있다고 2시간에 돌아야 되는데. 그래서 이 근처에서 밥 많이 먹더라고 딸하고. 그래서 나는 100%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. 근데 여기 너무 맛있는데. 그냥 생선님 먹고 싶으면 그냥 여기까지 올 정도. 그지 아빠? 밥도 되게 괜찮고. 내가 마지막 거 먹는 거 아빠. 오, 맞네 아빠. 생선 사용으로 안 먹겠다. 왜냐면 집에서 냄새 나는 거. 그리고 이렇게 잘 안 팔더라고. 왜냐면
저기 펜션 맛있는 거 가자고 했더니 아빠 거기 밥은 안 판다고. 어. 아니면 저같이 가야 돼. 저같이 그 두렵다.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싶었음 아빠 펜션 정식. 선생님 쉬워 먹으면 되겠네. 이 가격에 해초를 내일 생선 많이 주는데 난 뭐나 싸갈란다. 아빠 그죠? 근데 2인분이면 해야 돼. 그니까 아빠 내하고 와가지고 2인분 먹고 생선 나무 자르고서 그 다음 날 내면 되지. 아, 혼자 와가 2인분 시키면 되지 뭐. 그래 그래 두고 가면 되지. 나무는 남으면 되지. 내 아침에 몇 시에 문 여는 거 봐, 물어봐야 돼. 8시, 누가? 니 하나 시키가, 두 개 시키가 남으면 내 돈 가면 되고. 포장품이네. 그니까. 거의 다 포장해주던데. 응, 포장해주더라. 그래가지고 내 밥까지. 간장이 완전 단가 먹는다, 아빠. 몸에 진짜 안 좋다, 생각. 간장 별로 안 짠데? 그냥 국간 넣어 국간 넣어 물어봐 국간 넣어 물가 부르네 물어봐. 나는 그런 게 화가 나는 거지. 커피숍에 갔는데 1인 1주문 해낸 거야. 그래서 내가 커피를 못 먹는다고 빵을 산 거야. 근데 그거 안 된다 하면 화가 나는 거지. 맞지? 그건 그래 5원짜리 빵이지. 그런 거예요, 그 가지. 이런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. 왜 수댕이 어때서? 수댕이 예쁘지 않아? 아,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. 너가 아빠 생선 많이 먹네. 아, 목강 이렇게 안, 돈까스 이런 데 안 남아주잖아. 보통 플라스틱으로 바로. 아유, 싫다야. 나 예쁘다고 했더니 아빠가 수댕인데? 그래. 수댕이 뭐 그거 수댕이 해도 되는데 그게 안 좋더만 옆에 반찬이. 아빠 그 많은 전혀 다 묻다. 누가 보면 내가 먹는 줄 알잖아. 내가 먹지. 대장은 그 집과 똑같나? 이 집 맛있나? 그 집. 그래, 그러지. 이거. 뭐, 손도 안 나. 꼬리꼬리.